네, 안녕하세요. 능률 영어 2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죠. 여기 세 번째 과학 Tricks Behind Statistics 통계 뒤에 숨어있는 속임수들입니다. 우린 보통 통계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뉴스에서나 혹은 신문에서나 TV에서나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통계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진리들, 여기에 대해서 아는 글입니다. 그 상당히 길고요. 내용 자체도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통계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읽어내려갈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개념 설명이나 혹은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해두셔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Today's world,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There's a lot of statistical information around us all the time. 항상 우리 주변에는 통계적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영어에서 information이라는 단어는 s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라는 단어가 무조건 단수의 명사. 그래서 정보를 나눠도 정보고 또 나눠도 정보잖아요. 물질 명사처럼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a lot of라고 하는 것이 꾸며주고 있다 할지라도 얘는 기본으로 much 같은 것으로 꾸며준 거니까 is라고 단수가 되어 있죠. 다음 문장. Every time we read an article, 우리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 때나 see a commercial TV, 이렇게 every time이라고 나오면 whenever로 바꿔줄 수 있는 문장.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 때나 혹은 TV 광고를 볼 때마다 we're likely to come into 어쩌다 보면 우리는 숫자들과 figure, 수치들과 함께 접촉을 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come into contact이니까 함께 contact으로 온다는 얘기는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numbers and figures, 숫자와 수치들, 수치는 뭐 퍼센트라든가 3분의 2라든가 뭐 경제 뉴스 이런 거 보면 좀 어렵잖아요. 뭐 4.4분기, 뭐 0.25BP 혹은 뭐 기준환율 뭐 이런 되게 어려운 숫자들이 있어요. 그런 숫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these numbers help us make better decisions.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준사역 동사 us 다음에 make better decision 이렇게 나와 있죠. 당연히 숫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거죠.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수시 모집을 하는데 수시 모집 경쟁률 6:1 이런 거는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수시는 6장의 카드를 쓰기 때문에 6:1 정도면 제대로 쓰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40:1 이런 건 어떨까요? 예, 붙으면 대단한 거죠. 이런 건 되게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긴 또 사실이 숨어 있어요. 6:1인데 뭐냐면 한 명 뽑는 거예요. 와, 이거 빡셀까? 예를 들어서 100명 뽑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100명이니까 많이 오는 거니까. 이 둘 중에서 예를 들어 여기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이 나와서 두 과목에 예를 들어 두 과목 합해서 뭐 4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빡세죠. 요거 다 못 맞춥니다.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 최저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자소서만으로 집중해서 싸운다. 그러면 누가 좀 더 유리한지 생각해보면 그거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실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어느 정도 맞다는 예시라고 설명합니다. 자, 돌아오시죠.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when we choose,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지를 결정하게 될 때 we can check the rating, 그리고 또 see, the viewer 바라보게 되겠죠. 초록색의 병렬로 뒤에 있는 C와 체크는 둘 다 동사 원형이군요. 그래서 레이팅을 체크한다는 얘기는 별점을 체크하는 거죠. 아, 영화에 대한 관점, 사람들이 어떤 걸 좀 좋아하는지 보는 거고 The reviews of thousand viewers, 그리고 리뷰도 또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뷰 자체가 되게 나눠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단순한 숫자, 근데 오른쪽은 사람들의 정성적 평가,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사실 리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나쁜 영화라고도 볼 수도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 문장. Similarly, 유사하게 사람들은 see statistics that show fastening the seatbelt's great increases the chance of surviving car accident. 대절을 보여주는 건데 관계대명사로 대절이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만큼 보여주는 겁니다.
통계 자료인데요. 뭘 보여주냐면 fastening a seat belt. 밑줄 쳐져 있는 것이 문장의 주어니까 안전벨트를 매는 행위가 자동차 사고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볼 때 이렇게 되죠.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요. 다시 보면요. when에서부터 출발하는 부사절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중간에 관계사가 들어가 있죠. 관계사로 출발하고 있는 t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안에 show 다음에 여기에 또 대절이 생략돼 있어요. 물론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쓰여진 거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온 겁니다. 초록색으로 파란색을 밑줄 쳤던 이 녀석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죠. 즉 명사절을 보여주는 통계를 사람들이 볼 때가 전체 부사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선택할런지 모른다. 동사로 may choose to wear one themselves. 스스로가 알아서. 자, 이거는 강조의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인데 왜 보라색으로 쓸까요? 마치 부사처럼 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입는다가 아니라 하나 정도는 입어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원이 바로 대명사로서 단수의 명사를 찾아보면 됩니다. 뭘까요? a seat belt가 되는 것이죠. 그 seat belt가 우리 안전벨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seat belt를 안전벨트를 착용하기를 선택할는지 모른다. 어떻게? 알아서 스스로라는 표현이죠. 영어에서 one은요 부정대명사라고 불리워집니다. 부정대명사. 왜냐면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전벨트입니다. 근데 안전벨트는 내가 방금 얘기한 내 거를 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안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동차 아니고 택시에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다 똑같은 내가 말한 그 안전벨트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냥 안전벨트잖아요. 그거를 멜런지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됐죠.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이 원을 복수의 원스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안전벨트는 보통 여기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틀린 구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잘 체크해 두시고 복잡한 문장인 동시에 중요한 문법이 이 글에 themselves 제기대명사가 나와 있고 요 대명사 나왔기 때문에 조금 깊게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스크린을 멈추고 여러분 같이 한번 적어 두신 다음에 가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 되셨으면 다음 문장 이어갈게요. 이것들은 몇 안 되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How statistical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play부터 role까지 초록색으로 칠했는데 선생님이 초록색은 동사잖아요. 근데 play a role, 역할을 놀다가 아니라 play a role,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라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play a role, play a role, 한 단어, 한 덩어리로 공부해 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이죠. 우리 삶에서 statistical information, 통계적 정보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좋은 예시들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치사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묶어두는 건 어렵지 않고 의주동 넘어갈게요. However, is it safe to believe? 근데 노란색 감옥적어 진목적어 to believe 믿는 게 안전한가요? 물어봤습니다. 뭘 믿어? Statistics exactly the way they are presented to us.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그런 방식 그대로 믿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것들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 방법 그대로 통계를 믿는 것이 안전하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관계부사 how는 영어에서 빈번하게 생략되죠. 특히 앞에 나와 있는 the way라는 방법도 방법, 뒤에 있는 how도 방법 둘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동어 반복이니까 하나만 쓴 거예요. 여기 생략됐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에게 제시된다라고는 수동도 잘 체크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불행하게도 이런 통계는 can be misused. 많은 방식에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et's learn about some common tricks behind statistics. 제목 나왔네요. Tricks behind statistics. 통계 뒤에 숨어있는 이런
트릭들 여기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적혀있죠. 본문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누가 입니다. How many and who. 샘플이 얼마나 많고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민정이는 see an advertisement 광고를 봤는데 there is 이렇게 읽혀지는 광고인 것이죠. 이 read란 동사는 원래 읽다라는 뜻인데요, 읽혀지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read란 동사가 읽다라는 뜻이지만 읽혀지는 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유명한 우리 해리포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로널드 얼굴인데, 론의 얼굴인데요. 그러니까 read란 동사가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읽혀지다가 아니라 읽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letter reads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편지가 읽혀지는 거죠. 근데 해리포터를 쓴 이 J.K. 롤링은 그 언어적인 것에서 좀 재미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마치 마법에 관련된 해리포터니까 편지가 읽어가는 거죠. Letter reads. 그러면 뭐뭐라고 읽혀지는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편지가 읽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howler 이런 단어를 썼죠. howl.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howling. 아울 하는 게 하울인데 하울러라고 돼 있어서 뭐 편지 쓴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뭔가 뭐 화나고 혼내는 그런 편지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etter reads. read란 동사는 능동이지만 수동으로 해석된다. 뭐뭐라고 읽혀지다 라고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죠. 100%의 사용자가 report 보고했는데 더 밝고 더 깨끗한 피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회사의 liquid, the blossom liquid의 회사의 liquid facial soap을 쓴 다음에 하얘지고 밝아졌다라고 소비자들이 만족하셨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광고 문구를 우리 민정이가 본 것이죠. 문제는 그 주장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This result are from an independent laboratory and guaranteed by the public agency 라고 또 이제 적혀있다는 것이죠. 엔드 병렬을 중심으로 요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S가 붙었으니까 얘가 단수란 얘기죠. 근데 R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result의 동사가 비동사 두 개였던 것이죠. 광고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 결과는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실제로 발생한 거고 실험한 것이고 우리 회사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공의 기관에 의해서 보장받는다. 그 얘기는 그 과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남이 했는데 나라에서 인정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정이는 does not question statistics. 그래서 그다지 질문을 하지 않고 buy some bottles. 몇 개를 사게 됩니다. 엔드 병렬로 S부터고 S붙었죠. 그리고 그래서 despite the high price. 근데 가격은 좀 나갔나 봐요. 그래서 despite 이렇게 묶여지죠. despite는 이 철자로 잘 보시면은 이쪽 좀 보세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를 좀 풀었으면 in spite of가 돼서 뒤에 명사를 받는 전치사로서 쓰여지죠. 해석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녀석의 친구가 누구냐면 접속사로 쓰여지는 although나 though입니다. 얘나 though는 구별하는 것 자체는 의미 없어요. 물론 even if도 있죠. even though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전치사인가 접속사인가를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주어동사의 절이 등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명사가 나왔다면 얘는 절이 나와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가 좀 길고 얘가 좀 짧다라고 얘기해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설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저 despite 다음에는 high price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although를 쓴 건 틀린 거지. 저 자리에 in spite of를 썼어 맞는 거지. 여기다 though를 썼어 thoughg though 이 녀석을 썼다 그것도 틀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체크하시고 완전하게 다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제대로 오셨나요? 네. 하지만 although 민정 uses the soap 민정이가 몇 달 동안 이런 그 비누를 썼지만 말이죠. 부사절로 이만큼 민정이는 그다지 눈에 띌만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예요? 사기당한 거죠. 그럼 민정이는 happen to buy defective product 어쩌다 보니까 결함이 있는 물건 하나를 사게 된 걸까요? happen to 우연히 뭐뭐하게 되다 혹은 광고가 완전히 잘못된 가짜일까요? 라고 적혀있죠. 여기 나와있는 이 fake가 보통 우리가 농구할 때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막 fake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fake 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짜란 뜻이죠. 그건 광고가 완전히 가짜였다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정이가 read 100% users 사용자의 100%라고 읽었을 때 그녀는 아마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녀 자신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IODO죠? 그럼 이 회사가 이 숫자를 어디서 얻었지? 라고 하는 문제를 물어봤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이 숫자를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거야? 라는 질문을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실제로 100%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 100%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용자들이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should have PP입니다. 이거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뭐 해야 한다. have PP 과거에.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하지 않아서 아쉽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외우세요. I should have asked. I should have asked. I should have done. 할걸 I should have done 단어 외웠어요? I should have done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표현으로 매일매일 공부해 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체크만 하고 아래 있는 내용들 여러분 꼭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고1 때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처음 봤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 전에 교과서 이 내용이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번에 모르겠으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을 또 갈까요? If Minjung had read a tiny letter at the bottom of the ad, she would have found that the sample included only five people.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노란색을 쭉 적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걸까요?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어떤 걸 외워야 될 것인가? 일단은 체크를 해보면서 갑니다. If had read, she would have found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주의해서 공부를 해두셔야죠. 민정이가 광고 맨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를 과거에 읽었었더라면 그녀는 아마 대자를 발견했었을 겁니다. 뭐라고? 그 안에 있는 그 샘플이라고 하는 건 겨우 5명만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장의 노란색은 바로 가정법이죠. 가정법이 뭡니까? 가정법을 얘기하면 이 if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if가 들어가긴 하지만 더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실의 반대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사실의 반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내용을 하냐면 뭔가 흔적을 남겨놓죠. 어떤 흔적? 바로 시제나 문법을 왜곡하는 효과입니다. 왜곡된 거예요. 어떤 사실의 반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 나와있는 head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서 바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해주고 싶은 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왜 과거 완료를 썼느냐? 사실이 아니거든.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민정이가 작은 글씨를 읽었었더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안 읽은 거죠. 근데 읽었었다라면 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 부분에 왜곡을 시켜서 과거 완료를 한 단계를 높여준 겁니다. 더 옛날로 보내버린 거죠. 근데 옛날이라고 하는 시제적인 정보가 아니라 가정법으로 아니라고 하는 흔적을 글에다 남겨놓은 거예요.
두 번째 나와 있는 흔적은 바로 우드죠. 이 자리에도 실제로 헤드 PP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헤드 PP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왜? 우드라는 녀석이 누구야? 조동사잖아. 그러니까 헤드를 어떻게 바꿨어? have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have found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실의 반대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민정이가 had read the fine tiny letters at the bottom of the ad. 광고의 아래 작은 글씨를 읽었었더라면 그 얘기는 안 읽었지. 그녀는 아마 대처를 발견할 것인데 샘플에는 겨우 다섯 명만 포함됐다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알게 됐다, 몰랐다? 몰랐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 번 공부를 해두시고 이 지문은 이해가 안 가셔도 요 문장은 반드시 외우고 학교에 시험 보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전날 외우시고 전전날 외우고 오늘이 시험 전날이잖아? 그럼 또 외워. 아니면 시험 한 두 달 남았죠? 지금도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의 가정법은 머릿속에 하나의 뇌세포로 만들어주셔야 된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As in this case, 이런 경우처럼 sample is not large enough to show. 샘플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입니다. 체크를 해서 보시면 하나씩 large enough to show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어순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중요한 영어 표현입니다. 이 enough가 앞에 있는 large를 꾸며줘요. to 부정사는 enough를 또 거꾸로 꾸며주죠. 우리나라 말로는 보여주기에 충분하게 큰입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완전 순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형으로 많이 내는 표현이니까 어순 주의해서 보십시오. 방금 전에 거와 함께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어떤 것만 외우고 어떤 건 외우지 말아요? 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내겠다 혹은 매우 많이 힌트를 주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제 관점입니다. 이런 문장을 시험에 안 내면 어떤 걸 내냐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숫자를 낼까요? No, no. 이런 것들을 어순에 내기가 쉬우니까 항상 선별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As in this case인지 that case인지 혹은 as in case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거는 large enough to, large enough to show 이런 동사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Wide range of result, 결과의 넓은 범위를 보여주는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면 그것은 it can be misleading, 우리를 오도시킬 수 있다,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있다,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가 됩니다. 그 is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대명사로 나온 거니까 대명사로 지칭할 거라고 딱 보면 여기 앞에 있는 sample 정도가 되는 것이죠. 샘플이 많지가 않아. 근데 그거 갖고 버텅을 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예를 들어 내 친구 다섯 명한테 물어보자. 나 대통령 나가면 괜찮냐? 그러면 다섯 명이 오케이 나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대통령 나갔어요. 뭐 대통령 나가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몇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대충 받았어.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거 엄청 큰 나쁜 결과죠. 여러 명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거기서 우리는 이 민정의 케이스를 읽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By using small samples. 근데 이런 작은 샘플을 사용함으로써 회사들은 can come up with,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고안해내냐면 can come up with any result, 어떤 결과를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결과들이죠. 그리고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Use them, 그것들을 써먹어서 어떻게 for their own purpose,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use란 동사하고 앞에 있는 come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칭하는 게 다르죠. them과 their인데요, them은 앞에 있는 결과들, 그리고 their은 그 회사들이 됩니다. 지칭하는 말을 누군지를 잘 체크해 두시고 잘 머릿속으로 해석해 두십시오. 우리나라 말은 대명사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고요. 영어에서는 정말 이 대명사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고 그가 누구고 그들이 누군지를 잘 체크하는 것은 영어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